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수영입니다. 네, 2부에 인사드리는 저는 홍선혜입니다. 암호 시장이 스펙타클합니다. 네, 네, 올랐다 내렸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네요. 네, 네. 오르면 무조건 이제 좋아야 되는데 조금 좀 예, 불안한. 올랐다가 자꾸 네,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 시간 통해서 또 시장 얘기 자세하게 네.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님 두분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또. 그러게요, 느낌이. 네. 10월 들어서 일단 뭐 얼마 안 됐지만 분위기, 시장 분위기는 좀 돌려 세우나? 뭐 이런 분위기는 네. 드는데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께 좀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네. 먼저 대표님. 예, 일단 어제 나왔었던 뉴스들을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좀 대부분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거든요. 일단 아시아 시장의 경우에 호주중앙은행이 예상보다 좀 낮게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혹시나 또 비둘기 피보팅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좀 들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만 봤었을 때에는 이제 최대 10조 원이 넘을 수 있는 규모의 증안 펀드를 이달 중에 가동할 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은 공매도 전면 금지도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소식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는 좀 포시마크 인수 관련해 가지고서 우려가 있으면서 좀 크게 내렸던 그런 이제 예외적인 사례였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가지고서는 일단 그 금리나 이런 게좀 안정화가 되니까 지금 영란은행이 더 이상 채권 매수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점이 오히려 또 시장에서는 그럼 완전히 안정화된 것이 아니냐. 그런 호재로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구인구직 보고서가 간밤에 나왔는데 이게 미국가요? 예예 네. 그 파월 의장이 제일 이제 그어 이제 노동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뜨거운 부분 얘기를 할때이 부분을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무려 100만 명 이상이나 전월 네. 대비해 가지고서 감소하는 모습이 나와서 노동시장의 열기도 좀 꺼트려진다 그러면 인플레 잡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에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고 하면 오늘 그 회의가 있는데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는 100만 배럴이 아니라 감산의 규모를 200만 배럴로도 할수 있다라고 해서 유가가 WTI가 다시 85불 이상으로 올라가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게임이 끝나지는 않았다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굿뉴스라고 하면 뭐 호주가 컸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 호주가 컸고 그다음에 이 구인구직이 저 채용 공고 이거 두 네. 개가 그래도 제일 컸던 것 같고 그 호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호주가 원래 50bp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25bp만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호주가 이상하리만치 한국하고 굉장히 연동돼서 가는 경향이 많아서 특히 채권하시는 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네. 기울이시더라고요. 근데 호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서 좀 물가 상승이 높지가 않다라는 것 네. 하고 반면에 또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과 연계돼서 좀 많다 보니까 네. 너무 금리 올리는데 좀 부담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 자체가 좀 한국이랑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비슷한 문제들 다른 나라들도 정도의 차이 이제 겪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조금 누그러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는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인플레는 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서서히 이제 증시 쪽에 호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예. 이런 부분을 모두 반영해서 미국 3대 지수가 계속해서 좀큰 폭으로. 그렇죠. 이틀 네. 동안 뭐 5%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호주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경제 상황이 비슷하다고 네.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환율을 저 이자율을 그렇게 우리도 많이 올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이잖아요. 근데 어제 네. 보면 환율 별로 안 움직였어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원래 예전 같으면은 좀 시장들이 예. 채권이나 주식이나 환이 거의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요즘에는 종종 좀, 분리돼가지고서 움직이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각각 시장에서 이 부분을 좀 과연 믿느냐 아니냐, 얼마만큼 신뢰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엔화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또 다시 조금 또 약세를 실현을 네. 해서 거의 좀 개입을 처음에 했었던 수준까지 지금 또 약세를 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외환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호주 경우를 들어보면 우리도 그 환율 때문에 다른 거를 희생해서 이자율을 올린다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호주 보니까 이런 생각이 조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저도 예. 같은 생각이 있는 게 예. 뭐 사실 이 금리가 역전이 되면 큰일 날 것처럼들을 하시지만 예. 사실 그보다도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같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나라 체력에 맞게 조금 덜 올린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외화 유출은 과거에도 역전 때에도 방향만 비슷하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미국이 터미널 레이시 거의 좀 사실상 점도표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네. 과거 우리가 역전 당했을 때 보통 그 폭이 한 100에서 125bp였으니까 네. 우리도 어디까지 올릴지가 만약에 미국의 지금의 가정이 맞다라고 본다면 네. 거의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이고요. 네. 그러면은 향후 금리 인상 폭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예. 무조건 100bp 뭐 이렇게 맞춰놓고 그냥 따라 올라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 다른 나라 중앙은행, 미국을 제외한 중앙은행들이 무조건 미국만 따라하다가 요즘은 조금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죠. 처음으로 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이 분위기가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 우리도 네, 그냥 무조건 환율 때문에 이자율을 올리는 거는 네. 물론 뭐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만 네.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금은 이제 던진 게 아니냐 네. 시장에 네. 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좋습니다. 신승우 대표님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뷰를 갖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가끔씩 또 공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공조. 이제 UN에서 좀 FED한테 좀 압박을 살짝 줬었죠. 이제 좀 그렇게까지 막 금리를 올리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네. 줬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채널이 10월 중에 명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월 중에는 그 공조에서 압박한 거에 대한 결과가 명시적으로 드러나긴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일단 한번 무브먼트는 나왔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호주 같은 것도 이제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지금의 약간 금리 인상 랠리에 좀 제동을 걸리는 듯한 약간 모양새가 네. 당장 고용도 그렇고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지금 조금 들고요. 그래서 최근 장의 이제 랠리는 그거가 약간 좀 이제 요인이 된 것 같은데 최근 장 랠리에서 혼자 왕따로 떨어졌던 테슬라가 있는데요. 네. 네. 이게 AI 데이에서 그것도 있었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인도량 문제도 있었는데 네. 제 생각에 두 개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중국 인도량이 이제 다음 분기 때 또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YOY로는 이미 30% 이상 좀 굉장히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이상 떨어졌던 거는 좀 큰 낙폭이 과대하지 않았나. 그 과대 낙폭의 원인을 약간 AI 데이에서 나왔던 로봇이 너무 퍼포먼스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 플러스 이제 중국 불안감, 특히 최근에는 중국에서 그 점유율 순위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 되게 불안하게 본 것 같은데 근데 또 마침 또 이런 자리에 오기 힘든 약간 전공을 가진 사람으로서 네. AI 그 대회에서 나왔던 이제 로봇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네. 우리 그 테슬라 인도량 얘기만 했지 네네네네. 저는 사실 AI 대회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좀 네네네. 천천히 좀 쉽게 좀 네, 설명 좀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AI 대회가 사실 그냥 테슬라 퍼포먼스 대회인데요. 네.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걸 했고 이렇게 네.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제 약간 자랑하는 네. 약간 그런 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되게 특이하게 원래는 보통 자율주행이랑 보통 테슬라 안에서 얼마나 좋은 게임이 돌아가는지 그 테슬라 이제 차 안에서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 예. 왜냐면은 자율주행이 되면은 그 시간이 남는데 남는 시간 동안 뭐 할 거냐 게임하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실제로 하이엔드 게임 같은 거를 테슬라 내부 하드로 돌리는 거를 굉장히 좀 조명해서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번부터는 어떤 걸 했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이족보행 로봇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좀 뻥짰죠. 속된 말로 약간 뭐 자율주행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로봇이냐 네. 했는데 지난번에는 그냥 이런 걸 하겠다고 발표만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프로토타입이 나온 거니까 1년 만에 만든 프로토타입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것치곤 순위 굉장히 놀라운 편인 건 맞습니다. 1년 그러니까 만에 만든 것치곤. 네. 1년 만에 만든 것치곤 굉장히 잘 만든 게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있는 로봇이랑 비교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 둘은 좀 지향점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있는 로봇은 약간 기술 실현 그래가지고 약간 프로토타입 이거를 약간 내가 매스 프로덕션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로봇이 아니에요. 네. 그러기에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비싸요. 근데 테슬라 로봇은 애초에 대놓고 매스 프로덕션 하겠다고 아예 공언을 했죠. 근데 테슬라가 사실 초창기에 다른 전기차 회사들보다 좋게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대량 생산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사실 대량 생산이 되지 않으면 기술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대량 생산을 할 거라고 아예 컨셉을 잡고 나왔고 로봇을. 네, 로봇을. 네. 그리고 그게 아예 불가능해 보이지가 않는 게 이게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액추에이터라고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부품들이 있거든요. 원래 그 부품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거를 가짓수를 몇 가지로 줄이고 되게 싼 걸로 쓰고 해가지고 지금 단가를 많이 낮춘 걸로 하고 낮춘 걸로 일단 발표를 했어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진짜 말한 대로 2만 달러 안에서 끊을 수가 있거든요, 단가를. 아. 2만 달러면은 사실 애지간한 그냥 전자기만큼 싼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쓰는 로봇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네. 그런 로봇들보다 훨씬 싼 거거든요, 이미. 아, 그럼 이 로봇을 제가 진짜 잘 몰라서 여쭤보는 네. 건데 이 로봇을 그러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지금 타겟하는 게? 일단 타겟하는 건 제 네. 생각에는 테슬라 공장부터 자동화하지 않을까. 아. 원래 테슬라 공장 자동화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게 많았는데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아예 사람을 다 빼고 로봇으로 대체해보지 않을까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일 것 같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뒤에 좋은 이번에 좀 고무적인 점은 그 테슬라 자율주행 쓰는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가져다 로봇에다 쓰고 있어요. 와.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도 그냥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데 잘 동작을 어느 정도 하는 듯 보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 얘네가 진짜로 좀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운전에만 특화된 게 아니라 진짜 좀 약간 내가 눈으로 보는 세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AI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엄청 좋은 거죠. 네. 엄청난 호재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퍼포먼스가 볼 때는 그냥 약간 뒤뚱뒤뚱 하고 다 끝났으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네. 이게 막 공중제비 돌고 이런 거 만드는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네. 근데 그거 고려할 때 제가 볼 때 1년 만에 한 거는 굉장히 대단한 성과가 맞고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실 저는 그래서 그거 보고 좀 이거 좀 주가가 뛰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내려가가지고 조금 약간 좀 생각한 거랑 다르네 했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뛰어난데 일반인이 네. 보기에는 안 뭐, 그런 건가? 또 비교가 뭐, 아무튼 좀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네, 약간 네. 그 근데 거기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워낙 잘하기도 했어요. 그쪽에서 워낙 막 공중제비도 돌고 아이돌 군무 같은 것도 로봇으로 추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랑 비교할 건 아니다. 애초에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 선상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가 일단 제 그냥 AI 데이를 본 입장에서 약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양산이 된다는 거, 네. 양산이 되는 거를 만든다고 일단 공언을 했는데 전기차도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일단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로봇도 굉장히 좀 관심 가지고 볼만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AI 데이에 대해서 좀 시장은 나쁘게 봤는데 네네네.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 네, 제 생각에는 좀 과대나폭인 건 맞아 보인다. 저 네. 떨어질 만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트위터 인수 이슈도 네.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사실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네. 가끔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네. 트위터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뭐 한 것이다라는 말이 많은데 그건 완전 거짓말이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짜 뉴스고요. 네. 왜 그러면 트위터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는 이미 사실 긁으려면 다 긁을 수 있고 첫 번째로 네. 그리고 테슬라에서 그러니까 엄밀한 앨런 머스크가 투자한 오픈AI라는 재단에서 네. 이미 그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텍스트 데이터를 이미 다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트위터를 그것 때문에 인수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앨런 머스크 자체가 트위터에 대해서 되게 애증의 관계를 애증의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은 게 본인이 엄청나게 많이 쓰지만 또 이제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식으로 트위터가 동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그냥 워낙 많이 쓰는 플랫폼이니까 이 김에 그냥 사자.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닌가. 근데 저도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려운데 아, 그냥 솔직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 트위터는 근데 사실 갑자기 나온 이유는 그 소송? 소송에서 네. 질지도 모르니까 그 얘기가 아침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네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 딜을 그냥 살린 것이다. 네, 근데 네. 사실 근데 옛날에 맨 처음에 딜을 한 것도 이유가 없진 않을 텐데. 네. 그러니까 막 물론 이게 그냥 던졌는데 뭐 물린 걸 수도 있지만 속된 말로. 네. 근데 그렇게까지 막 너무 무책임할 것 같진 않고 하니까 맨 처음에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소셜 미디어에 그냥 관심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차라리. 네. 정확한 이유는 제가 파악하기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AI 데이 그 말씀은 다음에도 또. 뭐 큰 변화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네. 아니, 또 과학 쪽에 이제 전공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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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다 보니까 네. 또 이런 쪽 얘기 네. 와서는 또 좋습니다. 문과 얘기만 하다 보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얘기로 좀 돌아가 네. 볼게요. 네.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인가가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도 약간 불안한 네. 뭔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우리 대표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네, 네. 그 사실 이제
약세장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국은 네. 뭐 1년 이상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칠 대로 지친 네. 그 사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더 안 좋게만 흘러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가령 예를 들어서 도저히 못 참고서 소위 말해가지고서 좀 던지는 그런 매물로 인해가지고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위험도 분명히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좀 선행 지표들을 봤었을 때에는 서서히 바닥을 다지면서 연말로 가게 되면은 좋은 소식들이 점점 더 들려오게 되는 가령 뭐 인플레 관련해가지고서도 지금 선행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도 어쨌든 실적이 많이 나쁘다 보면 뭐 이런 좀 효율화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그때 좀 재고나 이런 것들도 털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현실은 4분기에 지날 것 같고 그러면은 자산시장은 그 즈음 어딘가에서는 이제는 좀 반등에 그런 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그 하도 나쁜 뉴스만 많으니까 네. 좋은 뉴스 있으면 보면 좀 세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영국이 그 인터벤션 할 때 뭐 얼마 안 됐어요. 예, 네. 그거 한 개라 그랬는데 네. 오늘 호주 그 중앙은행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뉴스 같아요. 뭔가 공조하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잖아요. 무조건 페드만 따라가다가 처음으로 네, 그런 거 있고 또 뭐 대표님 생각에는 뭐 구태여 찾자면 요즘 시장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뉴스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약간 생각보다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해봤을 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요거 그래프 지금 보여주시면은 네. 이게 네. 뭐냐면은 이게 이제 빨간색은 S&P 지수고요. 아, 빨간색은 나스닥 지수고요. 네. 네. 저 파란색이 이제 피어 앵그리드 지수를 가지고 보정을 한 네. 이제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피어 앵그리드로 나스닥 지수를 보정을 한 겁니다.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똑같은 지수더라도 투심에 따라서 이게 당연히 받아들여진 게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 12,000이면 정말 좋은 건데 네. 작년에 12,000이었으면 사실 되게 공포스러운 장이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정을 해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보정을 해봤는데 예. 생각보다 좀 일관적인 그 밴드 안에서 놀더라. 그래서 아래에 있는 지지선 두 개를 보면은 보통 이 지지선 두 개 아래에서 노는 게 일반적으로 작년 포함해서 심지어 이게 작년 1월부터 그린 거거든요. 네. 작년 1월부터 그렸을 때 저 두 개의 밴드 안에서 노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저게 위로 튀는 거는 상승장에서는 뭘로 봐야 되냐면은 상승장에서는 이제 내가 원래는 공포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얻어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투심이 네. 주가가 잘 가가지고 이제 튀는 경우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락장에서 튀는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맞을지는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엄청나게 안 좋은 악재가 네. 나가지고 튀는 경우. 예. 그래서 저기 보면은 밴드를 벗어난 거는 다 CPI랑 FOMC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작년 FOMC 때는 금리를 막 엄청 올릴 줄 알고 막 테이퍼를 세게 할 줄 알았는데 안 한 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랠리를 이제 주도한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CPI가 좀 낮게 나올 줄 알았는데 높게 나와버려서 예. 이제 한 번에 하락장을 주도한 것.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를 빼면은 그럼 일단 이런 밴드 안에서 노는 경향을 보이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쪽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이 파란색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파란색이라는 게 네. 이제 보정된 그 나스닥 지수가 내려가는 형태를 네.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이 보정된 나스닥 지수가 저점을 찍을 때 이제 실제 나스닥 지수가 고점을 찍는 경향을 계속 보입니다. 네. 이게 작년부터 쭉 그냥 어느 정도 일관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만약 이거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제 중간에 있는 지지선을 뚫고 만약 더 내려간다면 파란색 선이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랠리가 지속되지 않을까. 아, 그래가지고 추심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게 일단 이때까지 패턴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일단 지금 배어장은 맞지만 네. 이제 랠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테크니컬리 저런 분석이 또 있네요. 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희일비하면 안 되지만 아, 그럼요. 그럼 예,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는 시작을 돌릴 만한 굿뉴스가 나오고 있나? 이런 거는 또 네. 팩트적으로 네. 체크해 볼 만한데 또 차트를 보여주셨네요. 자, 두 분과 글로벌 이슈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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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